반갑습니다. 우리 방학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뜻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에베소서 들어갈 차례입니다. 이제 방학 중에 옥중서신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이 옥에서 기록한 서신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시간이 가능하다면은 이제 골로새서까지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1장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선택과 예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6.25 때 피난길에 오르시면서 실제 필요한 살림살이는 다 내버려 두시고 족보들만, 족본책만 머리에 이시고 길을 떠나셨다는 이야기를 집안 어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입장에선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아마도 옛 어르신들은 이 사람의 정체성이 자기 뿌리를 아는 데서 오는 것이다 라고 여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난생활 같은 어려운 삶 속에서도 가문과 가족들을 위해서 반듯하게 살 수 있는 건강한 자기 정체성이죠.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대학의 한국계 교수님이 이제 이민 사회에서 혼혈아로서 자기 정체성에 혼돈을 느끼지 않고 잘 적응하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자기 가문의 뿌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늘에 속한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에베소서의 저술 목적이 1장, 3장에서는 성도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에베소 성도님들한테 이런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너희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얼마나 놀랍고 너희가 가진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알기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서의 전반부가 구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후반부 4장 5장에서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구원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는데 그 저술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초반부 1장 3장에서 이러한 저술 목적은 1장 3절에서 14절이 굉장히 긴 찬송문인데요. 이 찬송문 가운데 이 전반부의 목적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3절에서 14절 단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 단락은 한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보면은 이제 여러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은 3절에서 14절이 한 문장이에요. 굉장히 길죠. 예.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긴 찬송문입니다. 예. 이 찬송문을 베라카라고 하죠. 베라카는 본래 찬송 또는 복을 뜻하는 히브리어 명사인데요. 오늘 읽을 3절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죠. 예. 이러한 양식은 확장된 베라카라고 불려집니다. 이 베라카, 이 단어는 개인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찬양하는 짧은 찬송문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문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들에서 이런 베라카 양식들이 보여주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하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 역시 이런 확장된 베라카 양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긴 문장을 이루고 있는 이 에베소서 1장 이 찬송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에 대한 바울의 그
북받쳐 오르는 감격을 싣고 있습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마침표로 끊지 않고 그 감격 가운데 계속 연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설명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런 찬송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특히 다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성도를 선택하고 예정하신 목적, 오늘은 여기까지 3절, 6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맥 안의 위치를 보면은 1장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 2절은 모든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인사말, 그리고 3절에서 14절은 한 문장으로 된 긴 찬송문, 그리고 15절, 23절은 바울의 기도문, 바울의 기도와 그 해설로 구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단락은 이 중에서 3절, 14절에 속하는 찬송문입니다. 자,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3절,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찬송하리로다. 3절에서 14절 이 한 문장으로 구성된 긴 찬송의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달아 발생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은 헬라어로 이 동적어, 예, 동적어를 언어 유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저자들이 언어 유의를 쓸 때는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쓴다고 했죠. 예, 찬송하리로다 이 번역된 용어는 복되시도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예, 이것은 율로게토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명사형 율로기야, 또 동사형 복주시다, 율로게, 예, 율로게오, 율로게토스, 율로기야, 율로게, 예, 율로게오. 예, 딱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형용사형이냐 명사형이냐 동사형이냐 이런 차이점만 있는 거죠. 이런 동적어를 연달아 쓰면서 언어유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설명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그런 서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3절에 의하면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어떤 통로로 주어지는가? 예, 3절에서 찾아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떤 통로로 주어지죠? 예, 예, 이 신령한 복이란 표현의 전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찬송문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의 안에서 이런 동종의 표현이 이 3절, 14절 단락에서 무려 1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이란 표현은 바울서신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전제로 한 표현이고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신자들이 얻게 된 법적인 특권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또 하나 질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표현 안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이 복의 특징이 무엇인가? 예, 하늘에 속한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복이 이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 하늘에 관계된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령한 또는
영적인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푸뉴마티코스. 성령이 뭐죠? 푸뉴마. 여기서는 푸뉴마티코스. 이 표현은 성령과 밀접한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이란 것은요, 성령의 임재와 사역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이 찬송문의 마지막 두 구절, 13절, 14절에서 미래에 얻을 영원한 기업의 복을 현재에 누리는 것은 성령 안에 참여함으로써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인데 또 이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복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님이 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3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3절 안에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이 신령한 복이 뭐지 도대체? 예. 이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4절부터 주어집니다. 4절은 접속사 카도스로 시작합니다. 이 접속사는 뭐뭐와 같이, 뭐뭐임으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고요. 근데 이 찬송문에서 전후 문맥을 고려하면은 이 카도스라는 접속사는 원인 접속사로서 왜냐하면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접속사가 4절, 14절 전체와 연결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그 원인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신령한 복에 대한 설명을 예, 이 전체에서 이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단락에서 설명이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이 찬송문의 단락에서 이 신령한 복은 4절에 의하면 창세전에 선택한 것,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된 것, 7절에 의하면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것, 8절, 10절에 의하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주신 것, 예, 그리고 11절, 14절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됨과 또 기업의 보증으로 받은 성령 등으로 이 신령한 복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4절, 5절은 나머지 9절 내용을 아우르며 토대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성도들을 선택하신 목적을 밝히고 있고요. 5절에서는 성도들을 예정하신 목적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4절을 살펴보고 있죠. 먼저 4절에서 하나님의 성도를 선택하신 목적은 예, 성도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전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 자, 이런 표현들이 예, 신약에서 반복되고 있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예. 자,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4절에서 창세전 선택의 목적으로 제시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는 어느 시점을 상정한 표현인가? 이게 현재에 대한 표현인가?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게. 그렇다면 성화의 의미를 갖고 있죠. 거룩하고 흠이 없다. 아니면 예수님 재림 때 미래의 시점을 상정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표현은 영화, 예, 우리가 재림 때 이루어지는 영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게 미래적인 시점인가 현재적인 시점인가? 예, 예, 둘 중 하나겠죠. 바울 서신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표현 또는 유사한 표현들은 문맥에 따라서 현재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미래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볼까요? 여기서도 흠이 없는 동일한 단어가 이제 사용되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시점인지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관찰하시면서 보세요.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건 언제 시점이에요? 예, 현재 시점입니다. 여기서 흠 없는이라는 동일한 표현은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하는 현재적 의미로 성도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 1장 4절과 같이 1장 4절에 보면 그의 앞에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의 앞에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이 덧붙여져서 병행을 이루는 구절들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2절 또 에베소서 뒤로 가서 5장 27절 같은 경우에는 예, 미래의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예, 미래의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져요. 골로새서도 예, 하나님 앞에 에베소서 5장 17절은 그리스도 앞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붙어 있죠. 자, 골로새서 한번 병행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왜 병행 구절이라 하면은 하나님 앞에 흠 없고 거룩하다는 표현이 또 골로새서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거의 같은 사상, 같은 주제, 같은 표현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밀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예. 그래서 이것을 쌍둥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또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병행을 이루고 있는 1장 22절, 2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느 시점인지 여러분이 잘 관찰해 보세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표현은 예, 구약에서 제의적인 표현이죠. 예, 흠 없고 예, 순전한 제물을 하나님에 바치는 제의적인 표현인데 자, 이게 신약에서는 도덕적인 의미로 발전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 예. 그리고 22절은 하나가 더 붙여져 있죠. 거룩하고 흠이 없다 외에 책망할 것이 없는 예. 책망할 것이 없는 이 표현은 이 법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용어예요. 그래서 어느 번역본은 기소가 취소된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예, 마지막 때 예, 법정적인 뉘앙스를 가졌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마지막 때 심판대에 서는 정황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따라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표현은 예, 창세전 선택의 목적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미래적 시점이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취될 성도의 특징,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영화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영화를 예, 거룩하고 흠이 없다. 창세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야기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많은 신자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면 현재가 아니라 재림 때 가서야 성취되는 것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예. 이 해석을 그러니까 오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삶의 현장에서는 걸어가고 흠이 없는 온전함은 자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삶에서 죄를 허용하면서도 신자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어차피 이 온전게 되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은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건데 영화인데 예, 오늘 나와는 상관이 없어 라면서 이 구절을 오용하면서 현재적 삶에서는 죄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신자이기 때문에 이제 예, 영화를 받을 신자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괜찮을까요? 여러분, 4절의 해석을 통해서 이러한 표현 가운데 내포되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선택의 목적은 성도에게 현재 어떤 삶을 요구하는가,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가,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사랑 안에서 이 안이라는 N과 아가페라는 사랑의 합성어, 전치사 구죠. 이 N 아가페, 사랑 안에서 표현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는 내용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재림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은 성도의 현재적인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현재 사랑 안에서 N 아가페 행하는 삶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헬라어 문장에서 이 사랑 안에서라는 전치사구의 위치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4절의 내용을 수식할 수도 있고 뒤에 뒷구절 5절에 예정하사를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전치사구의 위치가 애매해요. 두 가지 다 가능해요. 예. 그래서 사랑 안에서 이 전치사구를 어디에다 갖다 붙이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 자, 에베소서 자, 1장 4절 5절 그 헬라어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헬라어 문장 순서를 보면은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전치사구가 나옵니다. 엔 아가페, 사랑 안에서. 그리고 바로 이어서 5절 예정하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4절, 5절 구분은 성경 저자가 붙인 게 아니라고 알고 계시죠? 훗날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절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절 구분이 없고 우리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5절에 예정하사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를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를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예, 이 전치사구를 뒤에 이어지는 예, 분사 예정하사랑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4절을 연결된 것으로 볼 때 개역개정처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로 번역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랑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를 수식하는 인간 편에서의 사랑이 됩니다. 예.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5절에 붙은 것으로 볼 때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가 됩니다. 이 경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치사구를 어디에 붙이냐에 따라 인간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냐 해석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선 5절에 연결된 것으로 보는 견해에서 학자들은 왜 그렇게 보냈는지 크게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우리 길성남 교수님은 바울 서신에서 이 엔 아가페, 사랑 안에서 이 표현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는 표현을 수식하는 예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정과 연결해서 사랑 안에서 예정하사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이 엔 아가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를 수식하는 예가 없다. 따라서 이것을 예정과 연결해서 사랑 안에서 예정하사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론 첫 번째는 이 주장은 단어의 용례조사의 엉뚱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 아가페가 바울 서신에서 걸어가고 흠이 없게 표현을 수식하는 예가 없기 때문에 예정과 연결한다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따지면 이 엔 아가페가 바울 서신에서 예정을 수식한 경우도 없습니다. 예정을 수식한 경우도 없어요. 반대로. 근데 왜 예정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죠?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례를 엉뚱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론 두 번째. 예, 에베소서 전체에서 엔 아가페는 예, 사랑 안에서는 모두 인간 편의 사랑을 표현한 용례로 사용됐습니다. 예. 그리고 예, 에베소서 1장 4절 외에 3장 17절, 4장 2절, 15절, 16절, 5장 2절에서 사랑 안에서는 모두 인간 편의 사랑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바울서신 전체에서도 엔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다 인간 편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바울서신 전체에서도. 예. 자, 이러한 용례 사용에 따르면 바울서신의 용례에 따르면 엔 아가페가 인간 편의 사랑으로서 4절 거룩하고 흠이 없게와 연결되는 것으로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어떤 학자는 4절에 연결되되 4절에서 선택하사라는 동사와 연결된다고 보는 학자도 있는데 이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부정이 됩니다. 왜? 거리가 멀어요. 예. 앞에 선택하사 맨 앞에 나오는데 이 전치사건은 맨 뒤에 붙어 있었어. 예. 그거는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그걸 빼고 예. 크게 두 가지 이제 예. 논쟁거리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 4절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을 수식하느냐 5절 예정하사를 수식하느냐 예. 그래서 이 용례를 살펴볼 때 예, 인간 편의 사랑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연결되는 것이 용례를 보면은 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엔 아가페는 구약 성경 70여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전부 13회 13번이 나왔는데 유다서를 제외하고 전부 바울서신에서만 나옵니다. 예, 전부 바울서신에서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예. 무엇보다 바울서신에서 이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된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바울서신 전체에서 12회 사용되었는데 예, 절반에 해당하는 6회가 에베소서 한 서신에서만 나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강조점을 갖고 있고 바울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몰았었어요. 이 표현을. 바울서신에서만 나오는 이 표현을. 그렇다면 1장 4절에서도 바울이 에베소서 전체에서 이 용례를 사용한 의도에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에 일치하게 하는 것으로 보아야 더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예. 자, 반론 세 번째. 반론 세 번째. 3절 14절의 이 찬송문 문장 구조를 볼 때 이 엔 아가페 사랑 안에서가 뒤따라오는 분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앞의 내용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찬송문 안에서는 이 동사적 형식을 사용하거나 그 동사적 형식을 전치사적으로 수식하도록 하는 곳에서는 예, 전부 그 수식하는 동사 형식 뒤에 오지 않고 예, 뒤에 오지 전치사구가 그 뒤에 오지 그 앞에 오지 않는 일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찬송문에선 이 찬송문에 전치사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전치사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찬송문의 일치점은 뭐냐면은 이 전치사구들이 동사 형식의 뒤에서 예, 그 앞에 나온 동사 형식을 수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치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엔 아가페라는 전치사구도 뒤에 나오는 동사 형식구 예, 예정하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다른 데는 전치사구들이 딱 일치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예, 첫 번째 예,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학자들이 엔 아가페를 또 오정과 연결시키는 둘째 이유 여기서 바울의 초점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있지 인간의 의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언급하는데 인간 편의 의무로서 사랑을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됨이 미래 예, 저기 재림 때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표현이라면 현재적인 삶에서 사랑을 행한다는 것이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점은 뭐 인간 편의 의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복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근데 갑자기 인간 편의 뭐 의무를 말하고 있으면은 이게 조화를 이루지 않고 어색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됨이 미래의 영화를 말하고 있는데 그 현재 뭐 인간 편의 의무로서 사랑이 어울리느냐? 자, 이거예요. 예. 자, 이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반론은 바울은 성도의 삶에서 현재의 사랑과 재림의 관점에서 거룩과 흠이 없는 것을 서로 연결시켜서 바라보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에서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특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흠이 없다, 또 거룩함, 흠이 없음과 거룩함, 사랑, 이 세 가지 특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도의 삶에서 현재의 사랑은 재림 때 거룩함과 흠이 없음과 서로 연결시켜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14절. 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 사랑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현재의 성도들의 사랑과 재림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과 같이 이어지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가 되는 것은 성도의 현재적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현재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삶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같은 옥중서신에 속하는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은 이러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사랑을 풍성하게 한다는 표현과 일치를 이루죠.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의 날 재림 때를 의미하죠. 예.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사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고 자 이러한 점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미래의 구원 즉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삶의 방식으로 현재적 삶의 방식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 방식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한 것에서도 발견됩니다. 이러한 점들이. 그래서 미래 구원,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방식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미래적 구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에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장차 미래 구원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그 칭의의 소망에 예,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인정되는 예, 칭의. 자, 반론 두 번째 3절에서 14절의 찬송문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전개해 나갈 내용들을 압축한 것입니다. 예, 이에 대해 프랑크 틸만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랑 안에서 문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과 연결시키는 것은 이 찬송문에서 바울이 나중에 다룰 서신서 나머지에서 다룰
구체적인 윤리적 권면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여기서 편지의 후반부에서 보다 자세하게 말할 다음 내용을 암시한다. 독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은 그들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방식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 이 찬송문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 복주신 것, 하나님 편에서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서신서 후반부 가면은 그것이 또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방식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 사랑 안에서 문구를 통해서 압축적으로 미리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1장 4절 외에 에베소서 나머지 용례에서 엔 아가페, 사랑 안에서는 1장 4절 5절에서처럼 예, 각 구절에서도 성도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예, 하나님의 목적을 표현하는 문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엔 아가페를 바울 서신 중에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나타내는 숭고한 목적을 독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용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애는 아가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이처럼 하나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목적, 바울의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이것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는 그 토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에나가페. 다음 에베소서 4장 1절 4절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엔 아가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해요? 예,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고 있지만은 사랑 안에서 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예, 이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또 엔 아가페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예, 이것은 이제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 표현과 같이 연결된 구절들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키에 장성한 온전히 이루어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제 이르라는 권면에 함께 연결된 구절들이에요. 15절부터 예, 보겠습니다. 오직 엔 아가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엔 아가페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그냥 그리스도의 장성한 키까지 그에게까지 자라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 엔 아가페. 예. 그래서 공동체가 온몸에 예,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한 몸으로 자라게 하는 그 방식이 뭐예요? 엔 아가페, 사랑 안에서. 예,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엔 아가페로 설명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예, 마지막 용례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이 목적이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엔 아가페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그 방식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건데 이게 엔 아가페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엔 아가페라는 표현으로 강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선언했습니다. 사랑을 행하는 자는 율법을 다 지켰다 선언했습니다. 이것처럼 장차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영원한 삶을 영위하는 본질과 핵심은 바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에 이르게 되고 사랑 안에서 부르심의 한 수망을 이루어가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성장하며 항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향기라는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절에서 창세전 선택의 목적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됨이 재림 때 성취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신자의 현재 삶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오용하는 것처럼 지금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은 상관없기 때문에 죄를 허용해도 자신은 신자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4절의 해석에 의하면 성도가 재림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은 현재, 즉 삶에서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표현들이 종종 재림 때뿐만 아니라 성도를 향한 현재적인 요구로 말씀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현재적인 성화의 의미에서 말한 거예요. 거룩함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신을 깨끗게 하자. 또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핏들로 나타내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표현은 이 재림 때 미래적 표현으로 뿐만 아니라 성도의 현재적인 삶에 대한 요구로서 또 종종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이거는 영화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삶에서는 상관없다. 그래서 죄를 허용해도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으로 성도들을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아까 읽은 말씀처럼 또 성도의 이러한 추구를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온전함이 이루어져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꼭 이 땅에서 온전함을 다 이루어야 구원받는다. 예.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도 또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4절에서 하나님의 창세전 선택의 목적이 성도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라면 5절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목적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5절에서 이러한 선택과 예정의 목적은 서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이 평행구조로 4절, 5절이 있습니다. A, B, A-B-. 예. 그래서 A에 보면은 4절 상반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예. A- 5절 상반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과 연결되고요. B,
4절 하반절에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선택의 목적은 B다시 5절 하반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목적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녀로 예정된 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선택받은 자입니다.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신 선택은 5절에서는 관계적인 의미로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즉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시는, 즉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예정입니다. 따라서 4절은 상태에 대한 목적을 보여준다면 5절은 관계성에 대한 목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 4절 5절에서는 창세전에 신자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갖고 계신 청사진, 그 청사진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닮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청사진이 창세전의 선택과 예정의 핵심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 위에 우리의 자기 정체성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예정의 목적으로서 아들 삼다라는 단어가 휘오떼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법정 용어로서 입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입양.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이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로는 입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양자됨. 그래서 영어 번역본들은 다 전부 이걸 입양, 양자라고 번역했어요. 예. 자, 이 휘오떼시아 이 용어는 바울 서신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한 우리 길성남 교수님의 다음 설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양자됨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법에서 양자가 되면 과거의 모든 빚을 탕감받고 이전의 모든 상태에서 벗어나. 예. 자식이 없는 사람이 이 로마에서 종을 양자로 얻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노예의 상태 또 이전에 빚지고 있는 게 다 탕감받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의 해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새 가족의 일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양자로 받아들여진 아이는 새아버지와 부자관계를 맺게 되고 따라서 새아버지의 아들이자 동시에 그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의 자격과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엄청난 것이죠. 예. 노예였는데 예. 우리 뭐죠 옛날의 영화? 아 배너. 배너에서 나타나죠. 이 노예선에서 배젓고 있는 노예였는데 로마 귀족 장군의 양자가 되죠. 그래서 그 영화 보면 그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인장 모든 권리를 뜻하는 인장 반지를 빼서 이 배너 손가락에 껴주죠. 양자로 삼고 그러면 아버지로서 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 대한 모든 권리가 이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노예였는데 하루아침에 귀족의 아들이 된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휘오떼시아가 당시 정황에서 보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휘오떼시아를 용어를 사용한 것은 성도가 양자의 법적인 지위와 신분에 얻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는 것은 본래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었음을 전제한다. 심판받을 죄인들이었죠.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죠. 우리는 본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으며 2장 2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2장 3절에서 진노의 자녀로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예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아들의 법적인 신분을 소유하며 아들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 예, 엄청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예, 맏형이 되신다. 그러니까 맏아들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그 위치에 우리를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청사진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천군 천사들도 이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도 얻지 못하는 지위를 이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이는 5절에서 그렇게 예정하신 목적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뭐예요? 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예정하신 목적이 여기서 뭐라고 설명돼요? 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서술됩니다. 예, 이러한 목적은 6절뿐만 아니라 뒤에 12절, 14절에서 반복해서 후렴구처럼 반복됩니다. 계속 나타나요. 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계속 나타나요. 예, 반복해서. 결국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예정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 예. 이게 우리 아들들 삶은 예정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 인간편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장으로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 감동하게 됩니다. 여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것, 희생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면은, 아, 감동이 되죠. 또 자녀들이 어떤 특별한 날, 아빠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모든 도구 수고해 감사드려요. 하면서 뭐 꽃을 달아준다든가 진심으로 그런 고백을 듣고 그런 뭐라고 그런 칭송을 듣게 되면은 감동을 하게 되죠. 이게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랑의 고백의 절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찬송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우리를 위한 이 모든 희생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려요. 그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고백의 절정으로서 그 감격의 고백의 절정으로서 이 찬송받는 것. 예. 이런 관계를 영원히 이어가고자 아들들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계속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특성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여러분이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특성이 나타나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그 영광의 특성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 성도들에게 찬양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 여기서 영광을 예. 은혜를 수식하는 한정 소유격으로 볼 때 예. 이 경우 찬양받는 영광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바로 이어지는 7절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은 그의 영광을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드러난 그 영광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예요. 풍성한 사랑과 은혜예요.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의 특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받으실 영광의 특성이 바로 이런 풍성한 은혜이다. 사랑이다. 예. 구속받는 성도들은 이 사랑과 은혜의 감격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그가 성도들을 선택하고 예정하여 구원하신 은혜와 연결되고요.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또 성도를 예정하신 목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목적으로 지금 이제 1장, 3장에서 저술 목적이라고 그랬죠. 에베소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기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신분, 또 신령한 복, 특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지. 예. 자기 정체를 깨달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기 정체성을 올바로 확립하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올바로 확립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풍성함을 깨닫게 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수준은 그 사람의 진리를 깨닫는 수준과 정비례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깊이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높은 차원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창세전에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나의 삶에 대한, 여러분의 삶에 대한 청사진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갖고 계셨어요. 창세전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셨어요. 바로 우리를 걸어가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세우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향한 이 영원 전부터 세워졌고 앞으로 영원을 향한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안다면 나의 자기 정체성뿐만 아니라 나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너무나 귀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을 조망하는 관점이나 태도가 사뭇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초점을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위대하고 아름다운 계획에 맞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창세전부터 시작된 그 계획과 뜻을 우리 가운데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이전에, 예,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창세전의 청사진이 있어요.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청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구하시면서 그것을 더 깊이 깨닫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자기 정체성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어느 날 날라 우연히 태어난 그런 존재,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존감이 낮은 그런 자기 정체성이 아니라,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신 존재, 위대한 뜻 가운데 자신을 희생시키기로 작정하시면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나를 향하신 위대한 계획이, 예,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러한 창세전부터 계획과 뜻을 우리 편에서 성취하는 핵심은 엔 아가페로 표현됩니다. 사랑 안에서.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들이 이 에베소서 용내에서 엔 아가페로 표현됐다고 그랬죠. 성도를 향한 목적들이. 따라서 우리가 엔 아가페, 즉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날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심장 안에서 예정된 존재, 계획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 존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알고 계셨고 미리 아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어느 날 창조되었고 영원전부터의 계획 가운데 내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자기 정체성을 세우고 오늘 하루하루를 귀하게 사랑 안에서 행하며 살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순간순간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여정, 영광스러운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